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방구에 대한 건강상식 5가지!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방구 냄새가 심해도 건강엔 이상이 없다. 방구의 독특한 냄새는 바로 유황이 함유된 가스 성분 때문입니다.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은 장 내에서 발효가 되면서 질소와 황을 발생시켜 방구 냄새를 고약하게 만듭니다. 이 유황과 관련된 음식은 브로콜리, 양배추, 빵, 맥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유황이라 그래서 네. 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음식들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그러니까요. 있는 음식들이네요. 두 번째, 건강하고 좋은 방귀는 냄새가 거의 없고 소리도 없는 방귀이다. 비만, 과식 등으로 대장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으면 가스가 더 많이 생기면서 냄새도 지독해집니다. 세 번째, 일반적 방귀 횟수는 하루 20회 이하가 정상입니다.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방귀를 더 낀다고 합니다. 네 번째, 방귀를 없앨 순 없습니다. 나오는 게 정상이고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. 나오는 방귀를 참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약을 복용하면 방귀가 많이 나온다. 설사약, 기침약, 혈압약, 당뇨약, 살 빼는 약 등이 방귀를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. 아, 일반적으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은 날은 유난히 좀 속이 더부룩하고 꾸덕꾸덕거리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경험이 있는 거죠? 그렇대요. 누가 그렇대요. 네. 오늘은 방귀에 대한 상식들을 알아봤는데요. 방귀 참으면 그게 또 독이래요, 여러분. 맞아요. 참지 말고 뿜뿜 끼십시오. 네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상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